과거청사 하기에 다섯 가지 문제 중에서 세 번째로 사마천의 관지, 회사공에 관한 문제죠. 사마천은 기원전 108년 회사령에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한 38살 정도 그때 이제 회사령에 임명되었고, 구명에 처해진 다음에 종서령에 관지입니다. 회사령하고 회사공의 관직이 달라요. 관직이 다른데 왜 사기에서는 퇴사공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사기 52만 6500자 전체를 한번 따져보니까요, 전부 152의 퇴사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퇴사공 자서에만 14번이 등장하고요, 그중 6번은 아버지 사마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5회는 사마차, 두 번은 아버지와 사마차를 혼용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사기라는 책, 책의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태사령인데 태사공이라고 했을까? 라는 이때요, 한대 때 공이라는 말은 주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취할 때 공께서 공, 그쵸? 그 다음에 학렬이 비슷할 때, 학렬이 비슷할 때도 공이, 공께서 뭐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급이 높은 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해서 공이라. 자, 일단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공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사마천이 벼슬이 태사령인데 왜 태사공이라 그랬느냐, 그걸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나라 무제 때 그 아버지 때까지 당시의 관직 제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관직 제도를 살펴보면요, 황제가 있고요, 황제 밑에 태사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근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하고 맞먹는 허지, 좀 실권이 없는 집. 월급은 똑같이 만달. 단위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월급은. 이 사람도 만달. 이게 만달이고요. 승상이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밑에 이제 장관들이 있어요. 그때 장관이 9명입니다. 그걸 이제 경이라고 하죠. 경이라고. 근데 이 중에서 태상경이 있어요. 태상경, 태상을 담당하는 장관. 태상은 뭐 점치고 기록하고 병들고 약하고 뭐 하던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복지부? 보건복지부? 뭐 이런 비슷하게 태상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이제 경이 9명 있겠죠. 여기 하나를 요거라고 보시다, 요거라고. 태상경이라고. 장관 밑에 차관이 있습니다. 태상승. 차관. 그 다음에
해상선 밑에 이제 요수발라 하면 국장급 뭐 어떤 뭐 그런 차가 밑에 여기 하나가 태사 지금 사마천 태사 이건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초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사 제사 주로 담당하는 사람 태초 그 다음에 태복 정치는 사람 국가에 관계되는 어떤 정을 치는 태복 그 다음에 태의 그 궁전에 황제하고 관리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 태의 그 다음에 태약 태약 그 다음에 또 뭐였냐 태사 태주 아 태제 태제 제는 뭐 궁중의 음식 뭐 소고기 돼지고 이런 데는 고기 담당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도요 사람 이름에 저 제자를 쓴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무슨 제 뭐 저 제자 별로 이름자에 좋은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박사 제주 요즘 말로 하면 뭐 유학 훈장 자 다시요 황제 밑에 대사봉 있고 승상 있고 승상 국무총리고 국무총리 밑에 아홉 개의 장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해상경, 차관, 해상승, 각 부처, 국. 그래서, 태사, 각 부처의 국장을 다 령이라고. 태사령, 월급, 600단. 해상승, 1000단. 1000단. 해상경은 2000단. 천단 여기 승상 만단 태사궁도 만단 태사령 태충령 태복령 태의령 태양령 태재령 박사제조 이게 이제 당시 한나라 때 관료제도예요. 그 사마천 사마천 사기리스 사마천을 뭐라고요? 이거야 이거 직책이. 요즘 말로 하면 뭐 문화보건복지부의 국장 정도 월급 한 600단 정도 된 사람 왜 근데 태사령을 이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태사공이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 국가의 국무총리하고보다 거의 동급이 원로고요 원로 그래서 천하의 문서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봐요. 밑에서 문서가 올라서는 천하상께서 천하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문서는 먼저 태사공한테 올려. 태사공이 봐. 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상, 태사공, 후상, 승상이에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이 사람이라 그러느냐? 계급을 바꿔서 이렇게. 첫 번째, 공을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일반적으로 공, 공, 공. 태사령도 그냥 공. 높여서. 또는 같은 급에. 또는 자기 아버지를 높여서 뭐 이렇게 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한나라 때 관직 체계를 이제 아시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태사공은 아버지를 가르친다. 이거 안 돼요. 아버지도 태사령이었어. 안 돼요. 그래서 예, 조금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고온 사마천 자신을 가리킨다. 아까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도 태사령인데 좀 올려서 했고, 얘도, 아니, 얘가 누구야. 사마천도 태사령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서 태사공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 직책이 아니라. 대충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후대 사람이 사기를 삼게 할 때 사마천도 대사 플러스 공, 존칭, 미칭, 또는 습관적으로 관직의 책임자, 영을 공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이 1번과 1번의 핵심이 뭐야? 이 관직이 아니라고요. 다음. 대사공은 사기의 최초 명칭을 가리킨다. 서명설. 이거는 맞아. 이거는. 왜 만드는 거야? 사마천이 비단에다가 사기를 써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당시 한나라 무제 때 정말 뛰어난 학자 겸 유머가 아주 풍부하고 한무제가 절대 총애하는 이 사람 동방사기한테 보여줘. 제가 책을 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동방사기 얘기 먼저 할게요.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뭐 동방사기 나오지 않았나요? 네, 한번 넘어지면 3년 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넘어져. 자꾸 넘어져라. 그렇게 하면 오래 산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죠. 그만큼 아주 유머가 짜는 그 다음에요. 한나라 무제 때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데 자기 소개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비단에다가 자기 소개서를 써서 황제한테 줍니다. 동방사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대나무 쪼가리에다가 축가요. 대나무 쪼가리 3,000개에다가요, 자기 소개서를 씁니다. 나 동방사기로 쪼도. 여러분, 대나무 쪼가리 하나, 요만한 거, 이게 3,000개면, 리어커를 끌고 와요, 리어커를 끌고 와서 황제한테 바쳤는데, 재밌는 거는, 무제가 저렇게 분량이 많은, 동방사기 올린 자기 추천서를 두 달에 걸쳐서 다 본. 그리고 관직을 줘요. 그러니까 동방사기도 대단하지만 무제도 대단한 거죠. 거기에 제가 동방사기 뭐라고 썼냐면 13살에 공부 시작해서 16살에 문사를 통달해본 3년 만에 그 당시 한나라 때 전해준 문사에 관련된 책을 통달.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16부터 19살 때까지 3년 만에 병법을 다 깨우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쭉 씁니다. 모수가 스스로를 추천하듯이 모수자천하듯이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황제 옆에서 총애하는 신하로 생을 마치죠. 근데 무제가 어떤 사람이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사람. 한 번은 신하가 불사주를 바쳤어요. 내 동방사회가 몰래 한 잔을 훔쳐먹어. 황제의 총애를 믿고 훔쳐먹은 거죠. 무제가 화가 나고 전 당장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사기 왕상 죽기 전에 제 말
좀 듣고 주시라. 제가 지금 불사주를 먹었는데 황제가 나를 죽이면 이 술은 가짜입니다. 황제여 드시지 마소서. 자, 두 번째. 황제가 날 아무리 죽일라 그래도 내가 이미 불사주를 한 잔 먹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황제가 죽여도 날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재치와 유머가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황제 옆에서 수십 년 동안 황제의 비율을 담아지고 황제가 물어보는 모든 말에 한 번도 대답 못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동방사기를 알고 사마천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동방사기가 책을 쭉 읽고 책에 제목이 없잖아. 거기다가 태사공 딱 써줍니다. 이 책의 처음 이름이 태사공이에요. 사마천이라는 책의 처음 이름이 태사공이에요. 요걸 가지고 현재 학자들이 이제 의심을 합니다. 왜 태사공이라고 썼을까? 당시 이 시대는요, 정권 다툼이 치열한 시대예요. 아, 태사령이라는 국장급 애가 책 쪘다고 나한테 가져왔는데, 이거 내가 잘못, 아까 그랬잖아. 내용이 안 좋은 내용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금사라고 그랬어.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엮이면 자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마천이한테 직접 얘기하는 대신에 태사공을 써. 태사공한테 갖다 줘라. 왜? 아까 천하의 모든 문서는 먼저 선상 태사공. 근데 왜 나한테 가져와? 내용도 불손한데.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사람이 유머와 재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써주는 거지. 대사공한테 갖다 줘라. 두 번째,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끝까지. 태상경 휘하에 태상승 휘하에 국장이란 말이야. 태사령 본분이 역사책 쓰는 사람이에요. 역사책을 써갖고 왔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무슨 공, 김공, 이공 뭐 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태사령이라고 써주지 않고 태사공이라고 써줬다. 지금 이 그래서 두 설 중에 첫 번째 설, 왜 나한테 가져왔어? 태사공한테 같이 가야지 라는 설이 그래서 태사공이라는 거는 아버지 사마천을 높여 부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책 이름이었다. 사기라는 책의 최초의 책 이름.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미 37편을 저술 했어요. 처음 이름이 태사공. 태사공서. 태사공기. 태사공전. 공을 빼고 태사기. 태를 빼고 사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기로 합니다. 사기. 역사가의 기록.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과 이제 구명.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마천이 이릉이 흉노하우 전쟁에서 패배한 거를 변호하다가 구형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그렇게 갔다는 이름입니다.
남하천 사기를 좀 더 자세히 속된 말로 막 씹듯이 여러 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시작됩니다. 그건 지금 드립니다. 첫 번째 원인, 먼 원인. 남하천이 기록한 사초의 고조, 밤고조 유방을 이렇게 썼습니다. 호주생,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와 무죄에 대해서 불손한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노한 한무제는요, 효경제 봉기하고 효무제 봉기를 없애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 지금 사기에 효경제 봉기하고 효무제 봉기 있던데요? 라고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해요. 이건 어떻게 돼? 후세에 누군가가 채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 문장이 완전히 달라, 문장. 글이 달라, 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사마천에 대해서 언젠가 어색히 한번 더 두고 보자고, 사관, 너씨 한번 두고 보자고, 공목할 기회를 가지고. 이게 먼 원인이에요, 먼 원인.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 무지 아까 얘기했죠?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 여기부터 다시 할까? 이름부터? 이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요, 한나라 때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장군의 후손이에요. 이름의 할아버지가 이광이에요. 이광하면요, 정말 활 잘 쏘고, 한나라 때 정말 엄청난 장군이죠. 그래서 비장군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인품이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복숭아나 자두는, 복숭아나무 자두나무는 꽃도 이쁘고 향기롭고 열매도 탐스럽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밑으로 저절로 어떤 지름길, 샛길, 오솔길이 생깁니다. 이 말의 주인공. 워낙 이광 장군이 인품이 훌륭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게 사기에 나와요. 사기 이장군 연체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얼마나 잘 쏘냐면, 어느 날 밤에 산책하다가 한 2m 앞에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화를 빼들고 호랑이를 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도 혼비백산에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왔더니 큰 바위 있죠? 바위 위에 자기가 쏜 화살이 꽂혀요. 요즘 말로 하면 불화죠, 불화. 근데 그만큼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정신을 떠면 화사불성이다. 야! 쏘면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 그만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흉노하고 전쟁하면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 그냥 다른 부대하고 만날 길을 놓쳐버려. 군대의 유명한 장군으로서 다른 부대하고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막이니까 길을 잃을 수 있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자살해버려. 근데 자살 안 해도
진나라 형법과 동료 사이에 한 나라에서 비록 법이 느슨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진짜 모범생이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본인이 못 견디는 이렇게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남긴 이 유명한 말, 우리 부르는 다자성이다. 그 요즘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데 가보면 한국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제가 두 군데 봤는데 액자에 이렇게 써놓은 도리만 천하. 도리는요, 학생, 공부한 제자들, 학생들, 제자들, 여러분들 다 도리예요. 도리. 도리가 천하에 가득 찼어. 가득 차. 그다음 춘휘, 이거는 지식, 학문, 학문이나 지식이 그렇게 해서 학문이나 지식이 사방에 도로 펴져. 그쵸, 무슨 말이지? 저는 이 말을 생각하다가 딱 저거를 봤어요. 호학위고. 저거죠. 저게. 공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여기 성천에 수많은 도리들하고 성천에 수많은 지식들이 천하사방에 퍼져 있어요. 그 이 주인공이 바로 이황정.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광의 아들이 또 유명한 장군이죠. 이다모라. 왜 이름을 다모라고 줬어요? 다모는요, 흉노에. 아, 이렇게 해서 끝나겠습니까? 흉노 장군 급이에요. 흉노. 흉노 최고 우두머리는 우리 한국에서는 선우라 그러죠. 중국어로는 창우입니다. 그래서 흉노의 우두머리는 선우, 창위라고 하고요. 여자는요, 왕비는 우리말은 뭐라? 알, 알지인가요? 중국말로 옌즈라고, 옌즈. 그래서 흉록의 최고 통치자는 선우, 왕비는 연지. 알지. 연지. 알, 알지, 우리말로. 그 다음에 선비계는요? 선비계통은 가한. 가한, 가간. 그 다음에 왕비는 가둔, 가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단우 밑에 몇 단계 아래 좌연하 우연하 좌공이 우공이 한 요 정도 되는 장군이 다모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흉노 장군 다모를 잡은 기념으로 출생한 얘기를 다모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이거 알아두세요. 흉노계의 우두머리는 선우, 선비계통의 우두머리는 가한. 이거 가한 어디서 쓰나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신라의 혁거세 거서 간, 간. 뇌물마리 간, 간. 다 선비계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신라의 법흥왕은 모용선비의 후손이다.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확률도 많은데요. 언어가 같잖아요.
선비계하고 우리하고 한국어하고요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어떻게 같아요? 말타이계잖아요. 말타이계는 어떻게 해요? 여기 터키, 투르크하고 터키계, 터키, 몽고, 만주, 통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이거를 알타이계라고 하죠. 알타이계 선비 다 이쪽이잖아요. 이쪽 통수계도 이제 알타이계 특징은 뭐야? 주어? 뭐, 목적어? 주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우리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뒤에 있어요. 나를 학교에 가지 않았다가 아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알타이어가 다르다.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뭐 신라 버프왕은 모용선비의 후손이다. 뭐 봐준만해. 근데 또 이런 사람. 만주족의 만주의 청나라는 신라계 후손이 적다. 그래서 만주족 청나라 황실의 성이 안신주에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청나라 황실의 성이 내자 이게 성이에요. 성 안신주에로 이게 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제는 부의잖아요. 안신주에로 부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신라의 마지막 경수랑의 아들 누구죠? 마이태자? 마이태자가 뭐 이쪽으로 올라가고 만주에서 씨를 뿌려서 걔들이 만주족이 되고 청나라의 황실이 되고 야 이런 황당한 일이야. 그리고 근거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항상 느끼라고 했대. 이야, 이런 엉터리가 너무 많아. 이런 엉터리가 되는 것 같아. 이 만주족 황족의 이 안신이요, 만주어로요. 황금이에요, 황금. 안신은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이라는 뜻이고요. 죄로는 뭐야? 이건 성신. 성신. 그래서 뭐 신라를 항상 사랑하고 애끼고 뭐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제가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청나라 299년 동안에 세 황제가 있어요. 세 황제가 있는데 강희제 그 사람 아들 옹정제, 그 사람 아들 건륜제. 청나라 299년간 이 세 사람, 강희제가 61년, 여기가 12년, 여기가 60년. 133년을 이 세 황제가 해요. 엄청. 이 세 황제 때가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 이 사람이 61년 동안 황제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요 애가 여기다 황제가 안 내려드려요. 요 황제가 안 내리는데 천연두화 유행해가지고 당시 이 사람 셋째 우리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되고 다행히 그 천연두 그 출토가 별로 많지 않아. 이 사람도 넷째인데 하여튼 끝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고 예 뭐야 7살 때인가 황제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합니다. 그래갖고 얘한테 물어봐요. 야 손자야 안신주에로 우리 성씨 안신주에로의 안신이 무슨 뜻인지 아냐? 라고 물어봐요. 7살짜리 걸륜 황제가
황금입니다. 오, 너 잘,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황금이냐? 그랬더니 7살짜리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인, 의입니다. 소름이 안 돋나요? 이게. 야, 꼬마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 황제감이죠. 확실한 황제감이지. 딱 점찍으로 황제들. 그래서 신라 이름을 흉노에 하나 여기까지 갔는데요. 여기 이단호의 이당호의 아들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자입니다. 이름자. 이 사람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안무제가 좋아하는 호궁 그 오빠 이광리 장군하고 갈등을 이제 맺게 된 게 자기 집안의 자랑을 너무 이제 좀 사람이 좀 거만해. 그래가지고 나 이광리 밑에 전달하겠다.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런. 그 거기 이름은요? 이릉의 사촌 여동생 유천랑이 바로 사마천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찾기 힘든 사람이죠. 유천랑이라는 사람. 그 부인이고 이광리 장군이 유천랑을 첩으로 들리려고 그러니까 이광이 이름 반대로 하죠. 그 둘이 틀어져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구나 한다면 저게 무제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제위 40년 동안 38년을 흉노하고 전쟁합니다. 물론 승률 90% 이상이지만 기고만장, 오만불손 그것도 엄청나요. 그리고 무제는요 엄마가 첩이에요. 부궁 아래 첩이어가지고 황제에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딸은 황후, 그런 맞벌들이죠. 그런 맞벌들은 그러니까 여성들 세력하고 결탁해서 황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황후 계통에서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든 그 스트레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첩이나 그 여자가 애기를 가지면 애기를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정치에 관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기를 읽다 보면 야, 이 사람 미쳤구나. 거의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무제 밑에서 같이 일하던 승상들이죠. 여섯 명이 처형당하고요. 여섯 명이 자살해요. 못 견디는 거죠, 이 사람 밑에서. 그럴 정도로 이 정도는 그 다음 저기 뭐 통치상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제가 총애하는 후궁이 있는데 부인 이씨예요. 그냥 이씨 부인 이래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부인은 궁중의 계급이에요. 계급. 그러니까 제가 그 계급 써드릴게요. 공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화우겠죠? 화우 밑에 부인이에요. 부인 밑에 미인. 미인 밑에 팔자. 팔자 밑에 칠자. 칠자 밑에 장사. 전사 밑에 소사. 이게 후궁의 여성들의 직급입니다, 직급. 그럼 부인이시는 뭐예요? 여기. 황후 밑에, 황후 바로 밑에 있는 등급의 첩이죠, 후궁이죠.
여자 성씨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아내 그 부인 부르셨는데 그래요. 직급이에요, 직급. 황씨의 직급.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이씨 부인. 또는 뭐 부인 이씨.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 때는 교수 김명환이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김명환 교수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이씨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부인, 미인은요? 미인 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양귀비나 이런 사람은 당나라 때가 직급이 더 이제 변해요. 여기 더 많이 생겨요. 이건 한나라. 아니, 파후의 부인이 누굽니까? 오미인이잖아요. 초나라 초폐왕 왕실에 항우의 첩의 첩, 그것도 좀 부인 말고 그 밑에 미인이에요. 그래서 미인인 거예요. 아름다워서 미인이 아니고요. 직급이 미인이에요. 몰라?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거 생각나지 않나요? 소사. 우리 옛날에 심부름 시키고 하는 이소자죠, 이소자. 고치가에 소사, 소사. 소사 뭐시나요? 사환. 사환을 하시나요, 사환? 사환. 급사, 급사 하세요, 급사. 그걸 급사는 이걸 쓰기도 하고요, 이걸 쓰기도 해요. 왜? 옛날에 그 농림부 장관 때 김용진 장관이 그 책 쓴 게 자서전에 이러잖아요. 우체국 급사? 급사에서 오선 국회의원의 장관까지. 그 급사예요, 급사. 저 소사, 고치라, 그 다음에 사화, 급사. 아시죠?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이 여자가 원래 뭐하는 여자이냐면요, 여기 이씨 부인이 원래 제가 강의를 잘 못하나 봐요. 막 해줄 것 많은데 진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이씨 부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창이에요, 창. 창은 뭐야? 길거리에서 음주 가무하고 춤추고 돈 받는 거죠. 이 창은 뭐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죠. 이 창하고 같아요. 그 다음 이 창은 또 뭐하고 같아요? 기하고 같죠. 기색, 기색. 기.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길거리에서 시끌벅적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우리말 광대. 그걸 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창 중에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이 창자를 써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창자를 쓰는 사람은요, 음주 가무에 대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귀동냥으로 닐리리아 닐리리아 하고 춤추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는요, 우리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 자, 기는 뭐예요? 음주 가무 이런 거에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럼 주로 훈련을 받으면 뭘 받아요? 가야, 금, 금. 그 다음에 바둑 둘 줄 알아야 돼요? 기, 금, 기. 그 다음 글씨 줄 줄 알아야 돼요? 서, 금.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화. 이 네 가지가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음성. 시를 시를 이렇게 읊조릴 줄 알아야 돼요. 읊조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창화. 이건 뭐예요? 여기가 시를 읊어주면 받아서 같이 또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 훈련 받아요. 그래서 다시요. 금, 기, 서, 화, 음성, 창화. 이 여섯 가지 훈련을 받고 젊은 애를 기라. 그래서 저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 기생. 일본에서는? 게이샤. 우리는 기생. 일본으로 가면 완전히 나가니. 여자. 게이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게이샤. 그러니까 일본의 게이샤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 뭐 클린턴이나 누가 이렇게 오면요, 거기 대화 상대 따로 불러요. 저는 게이샤를 매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물론 좀 이렇게 나이 들고 그러면 하기도 하지만 젊은 애들은 교양이 상당해. 아 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접대할 때 게이샤가 꼭 들어가요. 가서 다 뭐. 얘기해주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이씨 부인이 바로 창이었어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나이는 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무제의 누나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로봇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생 이한년이요. 하도 음탕해가지고 밖에서 이미 부명을 받아요. 그걸 여동생 빼고 궁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기를 담당해요. 왜? 길거리에서 놀았잖아요. 길거리에서 놀았으니까 악기사를 악기다. 요 막내 이게 얘 또 궁중에 들어와서 궁녀들하고 난리칩니다. 그래갖고 무제가 다 죽여버려요. 여기 두인 미인 방금 해줬습니다. 요걸 하나 볼래요, 여기? 황후의 처, 미인. 요 밑에 황후의 해아간을 아시죠? 근데 우리인의 화해아간을 잘 모르실 거예요. 화는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화답. 시를 짓면 화답해줘요. 해아가의 화답. 뭐라고요? 한병, 이 약치. 한나라 병사가 이미 영토를 다 정벌했어. 저. 그 다음, 사방, 초가성,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 왜 우리 사면 초가에, 그 아시죠?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대왕 의기지. 아무는 뜻과 기계가 이미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천첩이, 천한첩이, 어찌, 료짱나 료생 생명을 연장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우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항우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찔러서 자살. 그리고 그 죽은 무덤에서 꽃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양귀비 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요, 중배사대 민요. 서신은 얼마나 예쁘면 정원에 물고기가 숨어버려 깔아주고요. 왕소구는 지나가던 기러기가 왕소구를 보고 떨어져 버려. 그 다음에 초선은 초선이 달밤에 달 구경하는데 달이 하도 부끄러워서 달을 가려버려 자기 얼굴을. 그 다음에 양귀비는 어떻게 해요? 정원에서 꽃 구경하는데 꽃들이 다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수화 부끄러워요. 엄청난 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서시 왕소근
양계비, 그 다음 지금 얘기하는 우비는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초소는 역사에 안 나와. 이거 소설에 나와. 어디에? 초안지에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왜 깨졌어? 우미인은 왜 뺐어?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것만 알죠. 경북지색. 워낙 예뻐서 나라를 기울일 만큼의 미모를 가진 사람. 이것만 알죠. 구국지모 들어보셨어요? 나라를 구한, 나라를 구한 용모란 말이에요. 소설인은 소설이지만 나라를 구했잖아요. 동탁과 역포 전투에서 어찌됐든 간에 끼우져가는 한나라를 잠시 멈췄잖아요. 양길이도 자기 집안 오빠들 친척들이 너무 많이 해먹어. 그래갖고 나라가 망하려고 알록사인 난이 왔을 때 알록사인한테 붙어가지고 그나마 당나라가 망하는 걸 좀 연장시켜줘. 다 구국지모야. 우미인은. 노래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몰라. 나라를 구하거나 의리로는 게 없어. 그래서 우미인 빼고 초안제 나오는 초선을 집어넣어서 중국 사대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이제 이면 전개. 부인 이씨가 예쁘기도 하지만 밖에서 민간에서 산전수전을 겪어가지고요 머리가 아주 영특해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요. 근데 무제가 이 부인이 너무 예뻐서 매일 보러 와. 근데 병이 들으니까 어떻게 살이 빠지고 피부가 새까맣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무제가 실망할까봐 요즘 말로 하면 마스크죠. 얼굴 가리게 이걸 해요.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무죄로 하여금 자기 아픈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얼굴을 가리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무죄는 거기에 그냥 꼴딱 넘어가가지고 더 이 부인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오빠하고 동생들 잘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무죄가 여기가 무능한 이 장군. 이 장군이 얼마나 무능하냐면요. 대환이라는 곳을 정벌하는데요. 무제가 엄청나게 지원해줍니다. 6만의 군사를 지원해도 다 지원해주는데 4만 7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기껏 승리했다고 말. 한자는 말. 3천 마리 끌고. 그래도 봐주죠. 그 다음에 여기 동생들 다 난리쳐도 두 번까지 맞아. 세 번째 다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이릉 집안과 이광리. 쉽게 해서 이광리 집안은 하층 집안이에요. 이릉 집안은 당시 한나라의 최고 장군 집안. 근데 이릉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광이 부하로 들어가는데 그 배속 지위를 안 받겠다고. 그 무제가 화가 나서 이릉의 부하들 다 빼버리고 5천만 주 5천 명 조금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여기 유천랑 부인이야. 사마천의 부인. 그다음에요. 그냥 결이 결정적인 행동. 사마천이 이런 상태에다가 사마천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딱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당신 요새 지금 뭐하느냐? 후궁 부인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개판이야. 그다음 두 번째, 이광리라는 장군은 그 수많은 병사들을 죽이고 말 3천 마리, 물론 말 중요하죠. 말 이따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거 3천만이 끌고. 그리고 오히려 이씨 부인한테 자란 애를 황태자로 옹립하려고 반란까지 일으켜요. 주제 파악 못하고.
그다음 무제 흉노 전쟁에서 용병 작전이 실패했다. 왜 유능한 이릉한테는 5천 명만 주고 무능한 이강리는 몇만 명을 주고 엄지시야 뭐 하시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릉이 항복할 애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항복할 거다. 틀림없이 탈출해서 돌아갈 거다 라고 변호합니다. 거기에 무제는 이성적을 통제를 상실하지. 간단하게 이름을 변호해서 죽이는 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뒤에 공소로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흉노에 가서 야, 이름 어떻게 살고 있나 봐봐. 했는데 이름이 거짓 보고. 흉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고. 거기 완전히 그냥 문제가 갚아버립니다. 그 결과 사마천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면 대체하고 있죠. 죽이는 거는 사형은 궁용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기 궁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도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전 황제 선 황제의 조서가 있으면 감면이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속전, 50만 전을 주고 속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나 죽기 싫어요. 그냥 생식기 잘라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명을 받죠.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 고대 형벌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잔혹해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잔혹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형이에요. 신체를 절단하거나 뭐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시대가 점점 내려올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옆에 가둬버려. 가두고요. 일을 시켜요. 넣어요. 그 다음에 더 시대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자유형으로 바뀝니다. 자유형의 예, 돈, 뭐예요? 속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보석제도 있죠, 보석.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석 2만 달러 내고 돈 내고 풀어주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대로 올라갈수록 잔혹하고 신체를 자르고 뭐하고 막 해요. 이게 크게 오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형. 대벽형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궁형. 그 다음에 의형. 코를 잘라버립니다. 코를. 그 다음에 월형. 여기 무릎뼈를 도려내거나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요. 궁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죽이는 형벌도요, 대벽형도 3,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이미 발달할 대로 발달했어요. 죄에 따라서 찢어 죽일 놈, 뭐한 놈, 뭐한 놈, 뭐. 이렇게 묶어놓고 코만 때려서 코피 흘려서 죽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뭐야. 몸을 잘라가지고 새우젓 항아리에 죽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당나라 때 마왕후 잘라가지고 세우자 상아리에서 엄청나. 근데 하여튼 중간에 내려올수록 이제 가두고 일시키고 요즘은 가두고 일시키고 돈 내고 그런 식으로 형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 요거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원전할 거예요. 원전. 그러니까 그 수업 계획표에 의거해서
그 사마천 사기, 오재봉기 인터넷에서 다운받던 뭐였던 그 원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